네, 안녕하세요. 겐지 프로입니다. 아우,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골프를 다시 나가면서 이제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 겐지 프로도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오늘 연습 좀 할 겸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저는 항상 몸 풀 때부터 무리하게 드라이버부터 막 치는 게 아니고요. 부상이 오니까 이 웨지부터, 이 웨지가 헤드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헤드 무게를 좀 느끼면서 이 어프로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자, 처음에는 자, 한 20m부터 예. 20m부터 23m 정도 캐리 됐죠. 어프로치는 이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보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뭘 가장 많이 신경 쓰냐, 겐지 프로는 이 오른팔이요. 오른팔을 저는 좀 더 그립을 짧게 잡고, 그러니까 오른팔 좀 피면서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리는 것보다. 근데 내가 오른팔을 피면은 좀 그립을 짧게 자동으로 잡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체중을 좀 왼발에 두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예, 그럼 정확히 한 23m 나쁘지 않죠. 하면서 이제 스윙이 점점 커지면은 치핑이 이제 피치샷이 되죠. 그러면은 공이 좀 더 뒤에 있던 게 이제 가운데 쪽으로 중앙 쪽으로 오면서 이 거리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웨지거든요. 정확히 52m. Like that one, baby. 예, 웨지 거리감 너무 좋죠. 예. 이 거리는 어떻게 조절하냐? 이 스피드, 이 속도로 조절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스윙 크기로 조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좀 뭔가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스윙 크기. 뭔가 저는 51m 좋아요. 예, 하프 스윙 정도 크기를 딱 가졌을 때 정확하게 50m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간단해요. 내가 하프 스윙 거리를 정확히 알면은 제가 자 50m가 나가잖아요. 60m는 하프 스윙보다 조금 더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60m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 스윙에서 고. 네, 57.6, 61m죠? 이거 이 정도면 정확하죠. 자, 다시 자 60m 하프 스윙보다 아 이건 거 좋았다. Come on, be the ball, baby. 63m. 네. 그리고 이제 70m면은 조금 더 크게 들겠죠. 자, 70m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리고요. 네. 69.3. Like that, Gansy 70, baby. 70m 아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7번 아이언으로 들어갑니다. 7번 아이언이 왜 중요하냐? 파3에서 160, 170m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리 7번이 한 160에서 170m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7번 아이언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요. 내가 샷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스윙 생각보다는 전 항상 이 셋업, 어드레스. 네, 내가 똑바로 섰는지. 자, 스탠스 라인부터 무릎. 이렇게 이게 아닌 똑바로 무릎, 스퀘어, 상체, 스퀘어. 그리고 나서 그립을 많이 신경 써요. 그립을 항상 일정하게 잡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항상 일정한 스윙을 하겠죠. 자, 여기서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 다른 건 모르고 똑바로. 너무 좋았다. 165m. 너무 좋았죠?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어드레스, 자 스탠스, 상체, 그립. 자, 굳이 스윙을 신경 쓴다면 겐지 프로는 좀 똑바로 빼는 느낌. 똑바로 헤드를 닫아가면서 빼는 느낌. 이렇게 여는 느낌이 아닌 낮게 좀 닫아가는 느낌. 아까 왼쪽 갔는데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치면서 저는 이제 또 드로우 페이드도 굉장히 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공을 사실상 똑바로 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바로 치는 것보단 언제 드로우 치냐. 예를 들어서 그린이 이렇게 있는데 해저드가 왼쪽에 있다. 그러면 저는 드로우를 치게 돼요. 왜? 그러면은 어쨌든 드로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공이잖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다면 그린보다 좀 오른쪽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도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드로우가 먹으면은 핀으로 붙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 자, 타깃 방향에서 저는 살짝 오른쪽 보고, 여기서 좀 헤드를 좀 더 빨리 돌려주는 느낌으로 윌리스를 좀 빨리 해주면서 이 드로우를 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너무 잘 들어갔다. Be the ball, baby. 호우! 보셨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타깃 방향으로 갠진하게 떨어지는 느낌. 네,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자, 왼쪽은 해저드예요. 오른쪽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보자고요. 그래서 See that draw, baby. 오른쪽으로 시작하면서 핀발, 정확히 핀발을 떨어졌죠. 자, 반대로 해저드가 아니면 오비가 오른쪽에 있다. 그럼 저는 왼쪽을 봐요. 왼쪽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드로우는 좀 이렇게 돌려 맞는 맛이었다면 이 페이드는 이 헤드가 돌아가는 게 아닌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뭔가 깎아치는 느낌으로. 자, 왼쪽을 보고 헤드 살짝 열고 헤드를 닫지 말고 열린 헤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 자, 보시면 페이드가 조금 덜 걸렸어요. 오른쪽으로 안 가니까 공은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해저드가 오른쪽에 있으면. 자, 헤드 살짝 열고 페이드를 좀 치기 위해서 헤드를 좀 더 열어주는 느낌으로. 페이드. 보셨죠? 이런 느낌.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휘죠. 오른쪽 절대 신경 안 써도 되고 계속 유지하는 느낌. 오케이. 너무 좋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3번 우드를 이제 칩니다. 이 3번 우드는 뭐가 중요하냐. 자꾸 이 바닥을 쓰는 느낌으로 계속 치려고 해요, 저는. 이 바닥을. 네. 그래서 자꾸 내려치는 느낌보다는 그냥 툭 떨어뜨려서 이 헤드를 툭 떨어뜨려서 이렇게 빗자루처럼 스쳐나가는 느낌으로. 저는 이 3번 우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버디 찬스를 좀 만들 수가 있어서. 자, 쓰는 느낌으로. 컴온. 너무 좋죠. 한 250m. 물론 더 세게 칠 수는 있지만 바닥을 쓰는 느낌으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냥 길게, 길게 빼면서 뭔가 내려치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뒤에서 올라오면서 공을 치는 느낌. 사양 타격하는 느낌으로 공을 치면 돼요. 자. 아, 너무 좋았죠? 네. 오랜만에 연습하니까 힘이 좀 벅차네요. 자, 스탠스 조금 평상시보다 넓게 서주고, 어깨 스탠스 다 신경 쓰고 똑같이 좀 더 평상시보다 길게, 그리고 좀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사양 타격으로 맞는 느낌으로. 자, 뭐 300m 이상은 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왼발 두고 어깨 닫고. 어깨 열면은 진짜 슬라이스 많이 나거든요. 어깨 좀 닫아주고 낮고 길게. 이거 나가면 뭐 큰 문제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연습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연습했더니 땀이 많이 나네요. 네, 겐지 프로는 그러면 다음에는 레슨으로 또 다시 갠진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